네, APR 올해 첫 대여 IPO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모델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네요. 자, 원래 다음 주 수요 예측했는데 좀 연기가 됐습니까? 네, 좀 정정 신고서를 내면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. 네. 원래 이제 올해 IPO 시장에 조단위 대여급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APR이 우선 가장 처음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. 원래 다음 주 이제 수요 예측 기간이었는데 이게 정정 신고서를 내면서 일정이 좀 밀렸습니다. 수요 예측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을 하고 일반 청약은 14일부터 진행을 합니다. APR 측에 이제 물어보니까 금감원 측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업 가치랑은 무관하다고 밝히긴 했습니다. 일단은 정정 신고서를 살펴봐도 뭐 공모가나 비교 기업 등 이제 기업 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수정된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이제 좀 일정이 2주 정도 밀렸다 보니까 중간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정정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 APR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김희선 씨, 유재석 씨 이런 모델들을 좀 기용을 한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모델들이 좀 워낙 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분들인데요. 배우 김희선 미용기기로 유명한 메디큐브 AGR로 좀 대중들에게 좀 친숙한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방송인 유재석이 모델인 메디큐브, 그리고 아이유 씨가 트레이닝복으로 유명한 이제 널디 등도 이 회사 브랜드인데요. APR이 운영하는 브랜드만 총 6곳입니다. 주력 사업은 일단 뷰티 쪽이고 패션이랑 엔터테인먼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사업 부서가 다양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사업을 되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공모 개요도 좀 살펴보면 공모가가 희망 범위가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입니다. 예. 목표하는 시가총액이 최대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.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올해 IPO 시장에서 이제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나 몸값이 1조가 넘어가는 대여급 기업들도 APR 공모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좀 상장 추진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. 네, 일단 공모가가 굉장히 높아요. 14만 원 이상인데 자 지금 살펴보니까 9주 매출을 하네요. 근데 최근 흐름은 신주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공모가가 높긴 한데 이제 일단은 딱히는 고평가 논란은 없는 모습인데 일단 조금 공모 변수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번에 APR이 7만 주를 9주 매출을 하는데 이게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내놓는 물량입니다. 9주 매출 자체만으로도 좀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인데 이걸 대표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매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현재 공모가에 대표도 좀 만족을 하고 있고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네, 그래서 보통 대표가 9주 매출하지 않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분 그 희석 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게 좀 공모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상장 당일에 풀리는 물량이 36.85%입니다.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상장 한 달 후에는 48.37%가 두 달 뒤엔 60%가 넘는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APR 지금 1조가 넘는 대여인데 문제는 지금 대표의 9주 매출 그리고 오버행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APR 유니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이면 10년이 안 된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인 기업을 뜻하는데요. APR이 설립된 게 2014년입니다. 이후 빠르게 몸값을 키워왔습니다. 우선 설립 3년 만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이후 B대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2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. 그리고 올해 프리 IPO에서 또 여러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수 인베스트먼트, SG 파트너스, IBK 기업은행 등의 투자를 받았습니다. 이때 기업 가치가 7천억 원이 됐고 이후 6월 달에 CJ E&M으로부터 또 투자를 받으면서 몸값이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니콘 반열에 합류를 한 건데요. 상장 전에 여러 차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만큼 이번에 APR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을 하면은
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은 좀 상당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작년 뭐 11월, 12월부터 IPO 시장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 뭐 과열 양상이다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APR 실적 어느 정도 나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제 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고 작년에 파두 사태 이후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는데요. APR은 일단은 실적이 좋습니다. 이게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된 거잖아요. 네. 일단 이제 APR은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2021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 디바이스 라인인 AGR을 론칭을 하면서 성장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. APR이 내수랑 그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%에서 40% 수준입니다. 수출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23%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수출을 중국이랑 일본, 미국 이 3대 국가한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, 뭐 여러모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. 김희선 의료 미용 기기 이래서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자, 지금 1조 원이 넘는 올해 첫 IPO 대여 AP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